네, 반갑습니다. DS산서 주주 여러분, 주식박사 오박사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12월 29일 알아볼 종목 DS단석인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이 열리지가 않죠. 자, 근데 왜 저 오박사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냐? 지금 23년도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24년도에 이 대비를 해야 될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28만 9천 원의 주가가 뭐 제가 100만 원이 된다, 200만 원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하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 어떻게 상승을 해줄 수 있는지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0분 정도 촬영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이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지금 하락하게 된 이유, 여러분들 지금 스톤브릿지 애들 이 사모펀드 물량이 나올 거다 라고 제가 상장 이후에 주말 크리스마스 연휴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스톤브릿지 물량 지금 42만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차익실현 물량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주가가 어떻게 된다? 주가 하락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지금 매수하지 마셔라.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12월 25일 제가 크리스마스 연휴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매수하지 마셔라. 우리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영상 짧게 10초 정도 시청하고 가실게요. 자, 상한가 갔기 때문에 갭상승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갭상승 구간에서 여러분들 차익실현 물량 사모펀드 애들 거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주가 눌리게 되죠. 이 부분 뭐다? 우리 기회입니다. 기회. 지금 공모 참여 못하신 분. 자,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사모펀드 물량 첫날에도 22만주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20만주 남았다. 주가 눌릴 수밖에 없다. 20만주 다 털어내면은 그때 우리 다시 한번 더 매수 들어가자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언제부터? 크리스마스 연휴 때부터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자,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유통 가능 주식수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스톤브릿지 에코 제1호 3호 투자 애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18% 50만주 59만주 같은 경우에는 보호 예수 물량이죠. 자, 유통 제한 물량이기 때문에 이 점은 제가 영상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어떻게 주가 끌어올릴지 말씀드릴 거고요. 하단 부분 보시게 되면은 이 전체 보유 151만주 중 9주 매출분 42만주, 자, 이게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확인이. 자, 그럼 이 42만주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22일날 22만주, 26일날 9만주, 27일날 11만주 하면서 모든 물량을 털어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사모펀드 애들이 주가가 하락할 때 털어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갭상승 시작하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 매도를 한다라는 걸 체크를 해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화요일 17% 상승, 자, 수요일 이제 9% 상승하는 이렇게 갭상승이 일어날 때 모든 물량을 털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계속해서 하락해 줄 수밖에 없다. 최대한 하락, 모든 물량이 나왔을 때 이때부터 우리가 매수 들어가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지난 영상 보시고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 주시면서 저랑 소통하고 계시면서 제가 타점도 한번 잡아 드렸었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락 주셔가지고 제가 어제 목요일 장에서도 27만원 이하로 매수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스톤브릿지 물량 소화 다 됐다. 이제 반등 나와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단타성으로 접근하자 라고 말씀드렸고, 결론적으로 27만원 이하의 매수 들어가시면서 앞으로 이제 끌어올릴 때 이때 더 많은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 가능하신 거죠. 자, 이 문자 타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위쪽에 보이는 번호 201-9671 번호로, 자, 연구소, 자, 연구소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타점 잡아드리겠습니다. 연구소 저희 채널 이름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지금 주가를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냐라는 부분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 DS 탄석이 뭐 친환경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바이오 에너지라든지 이제 플라스틱 리사이클, 배터리 리사이클 이런 친환경적인 사업 이제 미래 성장성이 보인다라는 부분 때문에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점 체크 가능한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지금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점이고,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단기간 내에 어떻게 상승할 수 있냐, 여러분들 솔직히 이런 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스톤브릿지 애들 18% 물량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109만 주죠. 자, 근데 109만 주중 50만 주는 언제? 3개월. 59만 주는 6개월. 자, 이거를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의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톤브릿지, 에코제이로 사모 투자 애들, 사모 펀드죠, 결국에. 이 사모 펀드 애들이 왜 자발적으로 의무 보유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초반에, 자, 상장 초반에 차익 실현, 모든 물량 42만 주 소화한 이후에 충분히 더, 어떻게, 매집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매집. 자, 차익 실현, 현금 확보 됐습니다. 자, 현금 확보, 자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많은 매집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매집 충분히 들어가면서 이 3개월, 6개월 기간 때 어떻게든 주가를 끌어올려서 상단 부분에서 자, 차익 실현하겠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이 스톤 브릿지 애들이 그럼 어떻게 주가를 끌어올리겠느냐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자, 이전에도 이 스톤 브릿지가 운전을 했던 종목이 있는데, 자,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00원이었던 주가를 지금 28,000원 부근까지 4배 이상 상승시켜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 기간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자, 보호 예수 물량 풀리기 전 1월, 2월에 여러분들 4배까지 상승을 시켜줬다라는 거예요. 자, 보호 예수 물량 풀리게 된다? 주가 하락하는 모습 나와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DS 타에서 앞으로 이 스톤 브릿지가 운전한 만큼 좀 예상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상. 이 스톤 브릿지, 이 사모 펀드 애들 굉장히 무서운 애들이에요. 주가 어떻게든 끌어올리기 때문에, 자, 우리가 1월, 이 1월 장에서는 반등, 가끔씩은 올라와주게 되지만, 우리 이 정도 수익 보려고 DS 타에서 매수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자, 1월경에 충분히 매집 들어가시고요. 자, 2월, 3월 때 어떻게든 주가 끌어올릴 거라는 겁니다. 자, 지금 28만 원대 주가, 솔직히 단가가 높아요. 단가가 높기 때문에 아무리 스톤브릿지 애들이 좀 주가를 올릴 수 있다 하더라도 4배까지 상승시키기, 자, 이런 점은 좀 어렵다라는 걸 체크를 해보고 저희가 일단 2배 정도는 끌어줄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2월, 3월 때 주가 끌어올리게 된다. 자, 2배 정도 끌어올린 다음에 이때 다시 한번 더 차익 실현할 거라는 거예요. 이때 3개월 때 50만 주 물량 차익 실현할 거고, 그 전에 매집 들어간 물량까지 소화를 하겠죠. 자, 그러면서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더 하락해 줄 거라는 거예요. 이 3개월 시점에서. 자, 그러면서 다시 지금 차익 실현한 자금이 나왔어요. 자, 자금 또 다시 매집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매집. 자, 한달 정도 매집 들어가고, 자, 5개월 차, 6개월 차때 주가 끌어올리게 되면서 마지막 보호 예수 물량 59만 주 플러스 지금 매집 들어갔던 이 매집 물량까지 소화를 한 뒤에 마무리를 시켜줄 거라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때 6개월 때 마무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 이제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3개월, 6개월 때 스톤 브릿지가 운전한 만큼, 핸들을 잡은 만큼 이 오픈엔지 테크놀로지처럼 주가 어떻게든 끌어올릴 거라는 거예요. 이 스톤 브릿지, 여러분들이 사모펀드 애들이죠. 이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펀드 매니저, 트레이더, 세력, 뭐 주가 부양팀 진짜 무서운 얘들이에요. 어떻게든 자기들 이득을 취하려는 집단이기 때문에 주가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스톤 브릿지 애들 지금 42만 주 털어내면서 현금 확보 더 됐습니다. 자금이 더 나타났죠. 자, 자금을 토대로 지금 계속해서 매집 들어갈 거예요. 매집.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어제 장에서도 뭐 소량이긴 하지만 매집 다시 한번더 들어가고 있는 거 체크 가능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매집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3개월 차때 차익 실현 물량 나올 거다. 이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 당연히 주가 하락. 그 이후에 또 다시 매집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 현금 확보 됐잖아요. 자, 그러면서 6개월 차때 다시 한번더 상승시켜주면서 이때 마무리를 할 거다라는 점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다른 유튜버들처럼 제가 100만 원 간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부터 매집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지금 저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집 들어가고 이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릴 때 최대한 최고점, 타점을 잡아가지고 이때 수익 실현을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단 부분에 가지고 계신 분들 당연히 하단 부분에서 매집 들어가면서 우리가 평단가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수급량 체크, 변동성 체크 하시면서 최저점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잖아요, 매수. 자,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 타점 제가 잡아 드릴 테니까 저한테 20119671 번호로 자, 연구소라고 이 연구소라고 남겨 주시면은 문자 타점 잡아 드릴 거고요. 자, 댓글로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신 다음에 댓글로 땡땡땡땡 구독 인증이라고 자, 이렇게 남겨 주시면은 제가 연구소라고 답변 온지 확인하고 자, 댓글 남겨 주신 분 제가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좀 초대를 해 드릴 건데 이 텔레그램 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명 이상의 분들이 저랑 같이 타점, 정보, 이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결국에 수익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뭐제 영상 뭐 5천회, 6천회씩 나와요, 보통. 근데 저한테 연락 주신 분,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구독 인증해 주신 분들만 이렇게 초대를 해드리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 위에 보이는 번호로 연구소라고 남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댓글로 휴대폰 번호 뒷자리 땡땡땡땡 구독 인증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체크해 본 다음에 제가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 초대해드려서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DS 단속 같은 경우에도 제가 26일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49만원 이상 무조건 전량 매도하라고. 강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보호 예수 물량도 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락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 미리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장 중에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처럼 저랑 소통하시면서 결국에 수익 챙겨가시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에 있는 번호 20119671 번호로 연구소라고 세 글자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DS 단서 여러분들 알아봤는데 하락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크리스마스 연휴 때부터 말씀드리고 있었고 저랑 연락하시는 저랑 소통하시는 분들 다 타점 잡아서 매도하셨습니다. 자, 이때 매도하셨고요. 자, 다시 한번더 우리 저점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단 부분에 보유하신 분들 엄청나게 걱정 많으셨을 거예요. 불안하실 거고 저랑 소통하시면서 이 저점 부분에서 타점 잡아가지고 자, 우리가 평단가 작업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DS 단속 주주님이 아니시더라면 자, 이렇게 신규 매수 타점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쪽에 보이는 번호로 자 연구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저점 부분에서 어떻게 타점 잡아야 되는지 자다 안내해 드릴 거고 저 구독자분들 자 구독 인증해 주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까지 좀 초대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켜만 보는 게 주식이 아니에요. 지금 상단 부분에서 매수하셨다가 아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지 이렇게 기도만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 주식이 아닙니다. 자, 기도 어디 가서 하라고요? 교회 가서 하세요. 성당 가서 하시고. 자, 지금 기도하시는 거 주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서 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지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자, 이거 도움 드릴 테니까 저한테 연락 주셔서 저랑 소통하시면서 수익 보시고요. 우리가 23년도 이제 끝났어요. 자, 24년도에도 여러분들 손실만 보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 24년도에는 저 오박사랑 여러분들 소통하시면서 자 많은 수익 보자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자 우리 돈 많이 벌어보자고요. 24년도에는 자돈 많이 벌어보자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은 이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 좀 이렇게 많은 것들 알려드리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박사였습니다.